100차스 한번 줄여줄게. 아 이게 뭐야? 조용 시간 1분 준다. 조용. 선행사가. 네, 조용히 하나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네, 머리. 야, 이거 1분 시간 줄게. 한번 생각해봐라. 네, 뭐야? 머리에 문제야. 아, 조용히 해봐. 일단은 이 자, 제가 물어볼게. 이 Y가 뭔지. 선행사. 아, 그 안에 번개 내려서. 무슨 사? 선행사 와서. 진짜 무리. 더 믿음이 없어서 틀렸다는 건가? 맞든 이게 지금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일을 더 믿음이 없어서 틀렸다고 한 건가라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발리드가 뭐예요?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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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발리 유효한 발리. 아 그래 다행이다. 아까 전에 1학년 애들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은지 알아? 로 우롱. 날 우롱했어. 아니 그거 아니야? 그 2인 위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생략 맞죠? 자 여러분 지금 답이 없네요. 자 해설해야 되니까. 아니 다 빨리 맞춰. 박나요 빨리 맞춰.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이거는 참고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보면 모른다 그랬어. 아니 이거 그거는 2인 위치 생략 니치를 생각한 거 얘가 있는데? 아 그런. 너 백자수 다 시작했다. 그래서. 애가 마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얘들아 잠깐만. 자 일단 여러분 이 Y가요.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의문문이랑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있죠. 뭘로 보이니? 관계 부사. 야 관계 부사 손 들어봐. 간접 의문문 내려. 간접 의문문 손 들어봐. 내려 내려. 간접 의문문 맞습니다. 그게 맞지. 뭐 관계 부사를 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간접 의문문 맞습니다. 잘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배웠죠. 간접 의문문 무슨 절이라고 배웠니? 명사절. 기억나? 어,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기본 문법 보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 오늘 대리 좀 완전 거기 비내리로 혼합되는 분들. 자 보자. 얘들아 보시면은요. Can you provide more information? 너 나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니? 자, 자, 왜 그 결론이 유효한지. 오케이, 왜 그러셨겠죠? 잘 봐. 여러분, 프로바이더는요. 목적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명사절인데, 여러분, 이 명사절인데. 잘 생각해봐. 명사절이야. 자, 목적어 나왔는데, 그 다음 명사절, 우리 명사 문장은 어디 들어가고 있어? 주먹구. 그렇지, 주먹구라고 했죠. 근데 주먹구 들어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자, 그래서 너희들 이제 생각할 수 있어. 프로바이드 사용식을 쓸 수 있을까? 사용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식을 써도 이상해요. 정보에게 왜 그런지를 주니? 이상하죠? 자, 해설을 해줄게. 자, 얘들아 앞에 information이라는 추상명사가 나왔죠? 추상명사가 나오고요. 의문사, 간접 의문문이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전치사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추상은 뭐예요? 추상명사.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내가 맞은 애들은 뭐예요? 맞은 애들은 걔네들은 야 너 어떻게 맞았냐? 이거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제일 잘하는 애들도 다 몰랐어요. 어떻게 맞았냐니까 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 맞아가지고 그냥 관계 부사를 했어요. 너. 그렇게 맞았더라고. 어 운이 좋았고 운이 좋았던 거야. 관계 부사가 안 돼서 관계 부사 많이 난다고 왜 쓰는 거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쌤이 지킬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학생이 가지. 따져봐. 아니 이건 따져야죠. 이건 따져야지. 걔 억울할 수 있게 하세요. 신문고에 올려요. 신문고? 아니 일단 따지면 돼. 맞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얘 말고 다른 애. 아, 다른 애가 들렸어. 다른 애 들렸어. 왜 걔 많이 하면 폭발이라고. 뭐? 잠깐만. 아 맞다. 얘 이거 정답 처리되면 난 큰일 나는 거네. 머리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아니,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야. 이거는 좀 너무했어. 중3 수준을 넘어갔어. 나 한 수준이 반이 100점 물베이랑이에요, 학력적으로. 응. 나머지 다 맞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걔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맞았냐, 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뒤에 있는 걸 해석 안 하고 그냥 공무소로 받았다. 걔네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자 얘네들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얘네들 지금 몇 페이지 편집이냐면요 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페이지 4페이지 펴주세요. 1, 2, 3페이지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다 한 연습이고요. 오케이. 자 오늘은 지금 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지금 특강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 지금 제가 어디까지 풀으라고 내가 숙제를 줄 거야 얘들아. 알았니? 자. 자 우리 이번에 배울 녀석은요 우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자 얘네들은요 여러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품사는 뭘까요? 얘네들 품사는 뭐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 우리 알잖아 품사 뭐야? 품사 몰랐어? 형용사만 있어? 그렇지. 여러분 얘네들은요 형용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필링하면서 따라와야 돼 얘들아. 형용사랑 부사가 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원급이라는 거는요 자 원래 그대로의 상태예요. 맞죠? 비교급이라는 건요 둘 이상의 성질을 비교하는 녀석이고요. 세 번째 최상급은요 가장 큰 거 한마디로 짱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시면 원급일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냥 비교급일 때는요 ER이나 more 최상급일 때는 EST나 at most 이렇게 쓰면 되는데 ER이나 EST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얘는 몇 어떨 때 쓰는 거죠? 1, 2 음절일 때. 알았어? 자 얘는요 3 음절일 때 3절 이상이요. 여기서 물어볼게. 음절이 뭐예요? 음절이 뭐예요? 음절이 뭐니? 이제 단어 그 말할 때요. 말할 때요. 이제 원급 이음절. 네? 네? 네, 방금 예를 들어서. 원급. 형 이음절이죠. 오, 네. 이거 박수 치면서 한 말 들었는데. 누가 박수 쳤어? 왜 저래? 왜 갑자기 어른이? 이거 어렸을 때 1, 2음절 어떤 거 음절이 뭔데? 음절의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그 말할 때의 브레이크는 뭐야? 어? 오 그치! 끊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민이 자 정민아 자 칭찬 자 아 이거까지 여쭤 말해 줄게. 얘들아 음절이라는 거는요 음이 절단한다는 얘기야. 음이 절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정민아, 음이 절단하는 기준을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잠깐만. 자, 조용. 자, 음이 절단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뭘로 하는 거야? 모음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뭘 해볼까? 자, 구, 신. 자, 신. 나 선생님 신으로 해볼게요. 자, 구,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할 때 얘가 지금 세 글자로 발음이 되죠. 누구 기준으로 했니? 자음순이? 아니죠. 누구 기준이야? 모음수죠. 오케이. 영어는 똑같이 이 발음하는 발음 끼어에 그 모음수로 따지는 거다. 됐냐? 됐어? 자, 그래서 ER이나 모어이냐 자, 얘네들 따지는 거. 1, 2 음절일 때, 짧을 때는 ER. 자, 3 음절 1세일 때는 모어를 쓰면 된다. 이것만 번씩 넣으면 돼.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자 해석입니다. 원급은요, 자 형사일 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원급일 때 형사일 때 뭐뭐한, 부사일 때 뭐뭐하게. 하지만 비교급은요,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한마디로 짱이다 얘기죠. 자 되게 쉽지? 되게 쉽지? 여기 빠르게 넘길 거야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올드를요, 왜 올드 썼어 뭐냐면? 가 오래돼. 어? 가오 봐봐. 가 오래돼. 아니 왜 뭘 올드 안 쓰고 왜 올드를 썼냐고? 나 방금 알려줬다. 음절이 그치. 음절이 짧으니까 네, 맞죠? 네. 자 밑에는요. 자 happily 행복하다는 했는데 자 3음절 이상이니까 more happily, most happily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얘기야. 됐니? 자 빠르게 가기 위해서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볼게. 밑에 규칙 변화, 최상급의 규칙 변화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등교라겠죠? 자 여러분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가져야지. 그리고 또 언제 돼? 외우셔야 돼. 에너지 있어야. 네. 야, 얘들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털리스트.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합니까? 암기죠. 책상은 여러 데스크 이거죠. 맞지? 넌 이걸 이해하니?
그러니까 어, 이해했어? 이해하죠. 야, 천재다. 책상 옆으로 데스크가 그게 이해했어. 어, 잘했어. 자, 자 그러면 한번 자, 혼자서 한번 이해해봐.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이거 안개니까 이거 다음 시간 얘기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빵 뚫을 거야. 알았니? 다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뭐 good, well, better, best 이런 식으로 여러분 better 같은 경우도요. good도 있고 better도 있어. 아, well도 있습니다. 잘 봐야 된다. 오케이. 형용사이고 얘는 부사죠. 이것도 잘 봐야 돼. 얘네들 둘 다 better, best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거 있는 거 다 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못하면 이것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됐니? 자, 다음 언니 볼게. 자, 자 이거는 자 우리 지금 교과서 기준으로 지금 너희들 특강교재 기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얘들아. 얘들아, 제가 열심히 정리했으니까 제발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이따만 하지 마세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알았지? 특히 원영님. 알았지? 진짜. 자, 보자, 뭐. 하고 있는 건데 잃어버린 거 없는데. 선생님, 근데 못 하고 싶는데. 어디? 너랑 나랑 같이 너랑 나랑 같이 어? 이런 거 아, 좀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런 게 야, 얘임아 그런 게 인간이야. 어디 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야, 이 이거 만들면 얼마 쓰니 머리 좀 빠지는데 야, 그 정도는 좀 당주면 안 되냐? 야,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 얘 이거 만들 때 얼마나 머리 좀 빠지게 만드는데 지금 원영이가 진짜 생각난다. 100점 맞으면 머리들이 겹쳐서 빠지잖아. 저 자, 자 정리해볼게. 원급. 자, 원급은요 그냥 형용사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어. 자, 비교급은요 ER이나 모어 붙이는데 1, 2 음절일 때 3 음절 이상 일단은 모어 쓴다. 이거 버리시면 되네. 그 다음에 최상급도 똑같지. 더 플러스 ES 1, 2 음절. 자, 3 음절 이상 더 모스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밑에 보자고. 자, 보시면은요, 우리 비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등 비교, 동등 비교, 열등 비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뭐, 무슨 비교가 있다는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해석만 할 줄 아시고. 알았어? 그것만 하면 옮길 거야. 자, 그래서 걔네들한테 한번 밑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원급 비교, 한마디로 동등 비교라고 있는 거를 한번 볼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동등 비교 대표적인 게요. as, as. 자, as, as. 얘네들이다.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오케이. as, 원급, as. 여기는 뭐가 들어가니? 자, 우리 원급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뭐만큼? 어머? 하. 다라고 하는 거야. 뭐만큼 하면 하.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뭐만큼 뭐뭐하느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밑에서 한번 정리해놨어요. 어, 자, 이해만 해보자. 아, 왜 자꾸 튀어나오냐 이거. 근데 왜 자꾸 튀어나오지? 자,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여러분 앞에 배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사 타고 내가 뒤에 이쁘게 정리해놨어요. 배우사가 그러면 몇 배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 무시하고 가보자고. 자, as 형용사, 부사, as 이렇게 나오면요 얘만큼 뭐뭐하다 해석하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요 형용사냐 부사냐 얘네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그치, 잘하면 되죠.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구분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거 볼게요. David run as quickly as possible 이렇게 나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quickly냐 quick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따져야 될까? 그치,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잘하면 되죠.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as를 지워버리세요. as를 지워봐. as 지웠죠. as 지우면요 David run quickly 맞아? run quick이 맞아? quickly가 맞죠. 알았지? 왜? 앞에 있는 지금 완전한 동사가 나왔잖아. 완전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꾸며주는 거 부사로 꾸며줘야 되죠.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돌아볼게. Tom is as tall as Sally. Tom은 Sally만큼 크다라고 나와있어요. 여기는 왜 Tom이라는 형용사 썼죠? 왜 썼죠? 무슨 자리야? 서현아, 보여줘봐. 무슨 자리야? 몰라? 저기요? 원영아!
그러시죠? 이게 무슨 자리야? S 지워버리면 야 비공사 니잖아 무슨 자리야? 예림아 무슨 자리야? 아 그 최영아 자리인데 문장 성문 중에서 뭐냐고 문장 성문 주어 목적 어 중에서 와 내가 보고 다니니까 묻고 써야 돼 형은 쓰잖아 얘들아 내가 오늘 그 문법 기본 문법 한번 다시 보내줄 거거든 제발 다시 들어라 제발 얘들아 알았죠? 알았지 우리 나영이는 안 들어도 돼 왜 다 맞았고 오! 형 어떤거? 자, 그 다음이야. 자, 그 다음이야. 자, 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자, 뭐. 뭐라 했어? 이거 아니지, 바뀌어. 보자. 자, 얘들아, 조용, 조용. 자, this book is twice as expensive as that one in class. 자, 여러분, S, S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뭐만큼, 뭐만큼 하면 해서 빨아야 됐죠. 근데 앞에 뭐가 나와있어? Twice with you. 트와이스가 뭐야? 뭐냐고 트와이스가 뭐니? 가수니? 그치 자 그거나 대수사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 책이요 지금 두 배 비싸다 더 비싸다 얘기입니다 자 뭐만큼요? 저 책만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을때는요 이게 해석이 헷갈리거든요 얘는요 이 애슬요 뭐뭐보다라고 해석해주세요 알았어 자 그래서 저 책보다 두 배 더 비싸다 뭐가 있습니다 알았니? SS 나중에 나쁠 때 대수사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요 Today is not as warm as I thought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요 자 SS 나와있네 내가 생각한 만큼 따뜻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앞에 날씨 붙이면 날씨 붙이면 여러분 이 S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소로도 바꿀 수 있다 체크해주세요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거 부정문의 경우는요, as를 뭘로 바꿀 수 있다, so로 바꿀 수 있다, 진짜 치시면 되겠죠. 됐니? 얘들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따라와야 돼 지금 하는 게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밑거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동등비교였고요. 저 밑에 한번 가보자. 자, 우리 이번에 열등비교에서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자 열등 비교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 자 뉴욕 is not as expensive as Seoul 이렇게 했어요 자 뉴욕은요 지금 서울만큼 비싸지가 않아 나와있어 자 그러면은요 제이야 여기 왜 Seoul 쓸 수 있죠? 왜 SS Seoul 쓸 수 있어? 나 방금 설명했다 이거 기억 못하면 금방 뭐예요? 부정문의 경우 그치 as 대신 Seoul을 쓸 수가 있다 그렇지 부정문의 경우 앞에 나시 있을 때 Seoul을 바꿀 수 있지 얘들아 맞지? 자 근데요 잘 봐 자 이렇게 as에 나시 붙어 있는 이 녀석을요 자 여기 뉴욕에다 여러분 a라 써주시고요 서울에다 b라 써주세요 내가 뭐라 했지? 어? 잘하고 어? 잘하고요? 잘하고 어디서? a하고 오빠 써 씨.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뉴욕은요 서울만큼 비싸지가 않아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비싼 거야? 뉴욕 예 네? 서울이 더 비싸 서울이 더 비싸 아니 이 해석 말이야 이 아저씨야 맞지 서울이 더 비싼 거죠 맞죠? 자 보자고 그럼 그냥 서울이 앞에 틀어서 자 서울 is more expensive 뭐야 비교급 그 다음에 then A로 바꿀 수 있죠 됐니? 자 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결론이 있습니다 자 not as 형이 덮어서 as 나와 있는 거 뭘로 바꿀 수 있다? B 비교급 then A로 바꿀 수 있다 이것까지 한번 챙기면 되겠죠 알았니? 자, 그래서 자, 즉 결론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 자, A, S 형용사 S, B 이렇게 했으면 자, 얘네들 있죠? 얘네들 있죠? 자, 첫 번째 적절한 품사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누굴 지워? S 지우. S를 지우시고요. 각 문장 성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A, B가 대꾸를 이루어주는데요. 이 A, B가 얘네들이 대꾸를 이루는지 한마디로 첫 번째 품사가 같은지 품사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내용이 일치하는지까지
자, 이 장관 한번 좀 쉴까요? 네. 자, 이제 아이들 물어봐. 선생님, 이번 아이들이 밑에 거는 뭐예요? 맞죠?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자, 뭐로 할까? 자,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랄까. 자, 얘들아, 봐봐. 이런 걸로 해볼게. 범준이의 신발이 나만큼 잘생겼어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쓰면은요. 자, 범준이의 신발이 나만큼 잘생겼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은 똑같이 품사는 명사명사 맞죠? 근데 비교군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 되니, 안 되니? 얘들아, 비교 돼야 안 돼. 나랑요, 범준이 신발이 비교하면 돼야 안 돼. 돼요. 아! 오! 이 수명이가 좋으니까 쌤 머리도 이제 이면 좋아. 나 이제 늘리겠지. 아아아 제발 플리즈. 아아 김오지. 시청 얼마? 자, 확실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야, 영광의 상처야. 자, 보자.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 얼굴이 범준이 신발만큼 생겼어. 아, 신발처럼 생겼어. 본인이 보고 있는데. 야, 범준아, 너가 생각해도 어이가 있어, 없어? 없다, 말도 안 돼. 신발이 나. 어이가 없지. 맞지? 야, 이 개새끼. 자, 얘들아, 잘 봐줘. 봐봐. 내용이 일치하는 게 여러분들 품사만 같으면 안 돼요. 비교하는 대상 그 대조군 똑같아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비교급에서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간 30초입니다. 쭉 읽어봐. 정독하세요. 준비 시작. 읽어보라고. 아 진짜 들어와. 이 와인 그래도 너무 귀여워. 와인 좋아. 오케이, 다 얘기해 주신 사람 좀 쉬시고요. 지난번 덕지가 어디 갔었는지 어디 갔을지 맞춰주세요. 자, 잠깐만 쉴게요. 오카주씨 뭘?
얘들아,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소연이 들어오고. 오늘 일단은 리스닝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보니까 보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오늘은. 얘들아, 못하신 분 토요일까지 다 해봐. 2회분. 리스닝 못하신 분들 알았지? 자, 그렇게 하고, 원영이랑 정민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거 페널티만 쓰고 귀가하시면 되고요. 아, 좀 이따 끝나고 검사할게 지금. 자, 그렇게 하고 얘들아, 이번 주,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내가 언제 등원하라 했어? 8시 반. 8시 반에 등원하시면 돼요. 오케이. 8시 반에 아마 여러분들 2관일 겁니다. 2관. 오. 옆에 2관에서 원장님이랑 바로 다 만날 거예요. 오케이. 거기 식당 좋아. 거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와서 꼭 참석해가지고 꼭 들어야 됩니다. 수업 대신에 뭐 가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그건 원장님 마음이지 않을까. 진짜. 설마 두 시간만 하겠어? 두 시간만 하지 않을 거야. 한 시간 반 안에 끝나겠죠.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점쟁이냐? 약간 물어봐도 될 수 있다네. 두 시간 반이면. 그때 친구가 놀러 간다고? 아, 설명해놨는데 무사할 거야? 아, 놀다가 온다고? 알았어.
내가 질문 엄청 많이 하면 막 3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질문에 아 저희 원장님 질문 받으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좋아해요. 네, 질문 보내요. 새벽까지. 근데 터무니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몇 살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몇 살이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저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다 교통정리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랑 원영이가 나누시고 제가 하품북에서 드릴 거예요. 다시 풀으세요. 오늘 보관 들으시는 분들은 자습실로 가서 보관 들으시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 아, 그리고 얘들아 아까 전에 얘기 하려다가 말았던 거. 나 큰일 났어. 한 중 애들이 거의 다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았어요. 한 명 지금 그 이상 못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이 너무 고마운 게 이제 자기 학교 친구들한테 나를 이제 야 우리 학원생 개짱이야 잘생겼죠 라고 하면서 소문을 냈어. 그것까지 고마워. 근데 또 소문은 어떻게 됐냐. 우리 뭐라고? 탈모예요 얘가. 뭐? 탈모! 민주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자, 아니 뭐 잘 가르치는데 이거가 괜찮아요. 두 번째 특징이 야 우리 이 학원생 미모가 신세경이야. 남자가 되는 신세경이야. 그래서 지금 남자애 한 명이 혹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남자애 한 명이 엄청 남자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오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너 모를 거야. 알 수도 있어요. 모를 거야. 아 진짜요? 아, 난 신세경인 줄 알고 들어와. 신세경급 미모래.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름이 주혁이라고 알아? 주혁? 주혁이요? 너 모르잖아. 모르네. 자 내가 모르. 보면은요 여러분 신세계 말고 신생이를 모시려고 그러고. 자 이번 주 금요일날 재수없으면 정말 세상에 제일 빠른 태연이 이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왔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왔다 딱 문제를 뭐 씨발 이러면서 나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냐 물어볼 수도 있지. 여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걔 기회니 쌤이 들어가는 거야. 뭐? 김혜니 쌤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혜니 쌤? 네. 혜니 쌤 한번 들어가서 보자. 자, 보자. 자, 아니야 걔 한스 지금 이제 중학교별로 붙이게 되는 내 반응이 좋아요. 그럼 신세계를 볼 거예요. 자, 보자. 자, 자 이제 웃겼으니까 이제 써볼게. 자, 보자고. 자, 원급에 지금 관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오케이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암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보자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자 as 형사부사 as possible 자 이렇게 했지. as 형사부사 as possible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얘네들 이렇게 쓸 거는요 자 뭘로 바꿀 수 있어? as 주어 can 이랑 could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왜 바꾼다 했지 내가? 왜 바꿔요? 자 1번 미국인들이 한국 학생들 괴롭혀야겠다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 그렇게 약속했어? 네. 자기네만 영어 쓰려고 그랬지. 아니야 나 맨 처음 알려줬어. 이거 왜 바꾼다고 했어? 효율적으로. 오 그치 효율적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효율적으로 너 말고 저게 뭐랑 무슨 개념이야? 내가 맨 처음 얘기했잖아. 맨 처음이에요. 기술 오? 아니네 거의 비슷해. 문법의 시작과 끝 뭐였어? 구절 정답. 야너한개자 여러분 조용. 여러분 이거 왜 바꾸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야? as possible 이건 뭐예요? 얘가 너무 얘는 뭐야? 절이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문법의 시작과 끝은 구와 절이라고. 알았어. 자 as possible는요 as 주어 can could로 나와있네. 자 여기 나와있는 거 자 can could는요 자 뭐 중요하다고 써놨어? 시제 중요하다고 했지. 시제 뭐 보고 따지는 거야? 앞에 있는 동사 보고 쓰면 돼. 자 보자고. Please come here as quickly as possible. 큰일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는요 구야절이야. 구절.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또 뭐를 바꿀 수 있어? Please come here as quickly as you can. 네가 올 수 있나 빨리 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 뭐야? 됐니? 여기서 왜 can 썼어? 왜 can이야? 앞에 있는 동사 봐. 그렇죠. 컨저. 앞에 있는 동사 못 따라가. 알았냐? 알았니? 근데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이거. 아저씨 그 손가락 누르고 울지 마시고 빨리 적으세요. 어? 니 계속 그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게. 듀얼. 자 그만 좀 볼게. 자
배수사. 자, 배수사 있는 거. 자, 우리 앞에 배수, S, 해수정사 S. 아까 전에 뭐보다 몇 배 뭐뭐 하게라 했지. 중요한 점, 뒤에는 S 어떻게 한다고? 뭐뭐보다 라고 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This tree is half as tall as that one. 저것보다 절반의 크기다 얘기죠. 됐니? 이거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 뭐보다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된 넣으면 돼? 안 돼? 된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앞에 뭐가 나와 있어? SS 나와. SS 있는 거 저런 머릿속에 자세로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좀 밑에 가볼게요. 자, 밑에 As long as, 자, as long as는 뭐예요? 뭐뭐 하는 한. 자, 볼게. I remember today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한 오늘을 기억할 거야. As long as. 자, 외우는 거 몇 줄자. 외우시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as far as는요. 뭐뭐 하는 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He is not bad.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 뜻입니다. 어? 자, 그러면 마지막. As well as. 뭐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다가 A로 쓰시고, 여기다가 B로 쓰세요. 이거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에스바레스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나도 언니. 오 좋아. 나 언니 A, but also B. 자, 나도 언니 A, but also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민이 하나만 더 챙겨보자. 어디에다 설치해야 돼? 정답. 자, B 동그라미 쓰시고요. 여기다가 술치하십니다. 이거 술치. 여러분 영작한테도 이거 잘 나옵니다. 나쁜 얘기 보는 소리잖아요. 오케이, 고등부 영작한테도 잘 나와. 좀 부자가 되는 오늘. 자, 보자고. You as well as he are responsible for the failure.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니도 지금 실패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을 썼어? 누구 때문에 을 썼니? 또 한. He야, you야. He. He 맞춘다고? You. 그렇지, you 맞춰야 되죠. 저기 you 맞춰야 됩니다. 됐니? 앞에 있는 자, 어? 병신, 미안. 병신. 자, 미안. B, A로 보세요. B에다가 B에다가 수치 맞춰야 돼. 자, 그래서 you as well as he 이렇게 나와있을 때 누구에 맞춘다? You에다 맞춘다. 됐니? 자, 빠르게 빠르게 지금 가고 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멘트 거 한번 가보자 얘들아. 멘트 한번 볼게.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비교급이라는 녀석으로 가볼게요. 비교급. 자, 비교급에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자, 비교급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고등부 할 때. 그 다음에 정답일 때도 모의고사로 따지면은요. 짜장보다 짬뽕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케이? 잘 보고 구조적으로 해석하면서 힘줘서 해석할 녀석과 안 힘줘서 내가 구분하라 했다. 자, 보자고. 자, 비교급은요, 두 개 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 라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설명했었어. 추어, 동사,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자, 배수사나 비교급 강조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온 경우를 볼게. A, 비교급, then B. 이렇게 나왔으면 해서 어떻게 하는데, B보다 더 원활하다. A는 이렇게 섞는다. 맞지? 자, 근데 여기 half, twice, three, twice 이렇게 나와있어. 여러분 여기다가 대수사라고 적어주시고요. half는 여러분, 자, 뭐 b보다 몇, 뭐 절반 더 뭐뭐한 얘기죠. twice는요, 두 배죠. 그 다음에 셋 이상이 되면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쓰면 돼. 알았니? 알았어. 자, 그 다음, 자, 밑에는 좀 익숙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모이히파라.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랬어? 저거나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죠. 자, 다시 한번 비교급 강조할 때는요. 뭐이시? 자, 이거였어. 맞지? 근데 이 자리에 내가 벨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이 자리는요. 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벨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자, 비교급 강조는 해서 어떻게 하니? 훨씬 훨씬 끝나겠죠? 됐니? 됐어. 영화 지시네요. 어제만 공부하고 한 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야? 공부한 거야? 그치? 공부한 거지? 왜 기분이 나쁘지? 자, 보자고. A plane can fly higher than birds. 이렇게 했어요. 비행기는요, 새보다 훨씬 더, 아,
새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자, man even looks even 동그라미. 자, 여기서 이 이분은 뭐니? 뭐야? 원영아, 이분 뭐야? 어? 그렇지, 훨씬이란 뭐예요? 비교 강조죠. 훨씬 더 소미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이 얘기죠. 현아 뭐예요, 현아? 어? 현아 있나? 현? 아저씨 옆에 있는 사람 몰래요? 아니, 제가 아니 현아가 사장으로 가네요. 사장으로 현아 가서 아니에요, 가서 자, hyena is not stronger than the lion. 그래서 hyena가 사자만큼 강아지가 아나라고 나와있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밑에 있는 거 Jack has three times. 자, 얘는 뭐니? 대수사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3배도 많습니다. 뭐가 한 것보다, 자, 필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3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니? 이래서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30초 쭉 정독하세요. 말만 하면 그 사람 막 시킬 거예요. 준비, 시작. 왜 지금 화장실 바빠 쉬시는 거고? 쉬는 게 뭔지 말하면 니 시켜줄게. 아, 예, 화장실 갔다 오면 가위 가위 뽀! 가위 가위 뽀! 네. 남자 화장실 가 계속해. 가위 가위 빨리 갔다 와, 시끄럽다 빨리 갔다 와. 이게 뭐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두 번째, A, B가 100%를 이루는지 아까 전에 나 정리했죠. 첫 번째 뭐였었어? 문법적으로 같은지. 두 번째 내용이 같은지. 기억나니? 대표적인 게 비교급에서 나오는 내용 볼게요. 자, 비교문의 대꾸인데요. The climate, the climate of Tokyo is milder than Seoul. 이렇게 했어요. 자, 도쿄는요. 도쿄의 기온은요 서울보다 더 따뜻하다고 나 있어요, 얘들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틀릴까? 이거 왜 틀리죠? 여러분, 자,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도쿄의 기후죠. 맞지? 도쿄의 기후랑요, 서울이랑 비교하면 돼요. 안 되죠. 비교하는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니? 두 번째로 했었던 거. 품사 같은 거. 두 번째.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 내용이 같아야 되죠. 근데 내용이 같지가 않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민지야, 됐어, 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자, 그래서 The climate of Seoul 바꾸는데 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죠? 야, 서울의 기후를 바꿨잖아. 왜 안 돼? 검준아 왜 안 돼? 그냥 지금 무슨 빛이?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지. 자, 생략? 자,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어의 특징. 영어는요 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경적을 싫어합니다. 경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어? 대명사 또 유의어가 발달했어. 알았어? 자, 그래서요, 봐봐. 그 클라이밋하고 서울 쓰면요, 앞에 있는 클라이밋이랑 중복돼야 돼. 중복되지. 그래서 얘를 또 바꿨어. 자, 그러면, 자, 노우스랑 that of 이렇게 해서 불정 하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정답은 뭐니? 얘들아, 여기서 정답 볼까? 이렇게 이따구로 나온다고. 이렇게 시험이 나와. 고등부부터는. 어법에서. 여러분, 이제 고등부부터는 어법이라고 합니다. 해석과 기반을 한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해요. 알았어. 자, 그렇게 나오면은요, 다양한 정답 뭐니? 그렇지. 왜 되지야? 그렇지. 너 통화해서 봤습니다. 알았지? 몇 더블로 된다고요?
정확한 해석에 기반해서 문법문제를 듭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 또 예시. Your grade is as higher as I. 이렇게 했어요. 네 점수가요 나보다 높아라고 했어. 우리나라말은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잘 봐. 네 점수랑 나랑 비교하면 돼야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My grade 혹은 mine으로 볼까요? 그지? 맞지? 자, 자 근데 이제 그다음 자 우리 밑에부터 볼게요. 자 우리 밑에 보시면. 자 비교급의 관연적 표현이라고 나왔어요. 자 비교급 관연적 표현인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외운 녀석들입니다. 야 너 왜 자꾸 어그로꾼이야? 진아랑이 없어서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요. 맞네. 아까 예리교가 얘기한 게 맞네. 자 보자. 여러분 비교급으로 처음에 이면에서 나온 다음에 평소에서 비교급 나오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 점점 더 너무해지다 이 뜻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 규칙이 있죠. 얘네들 뭐예요? 전부 다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 다음에 휘발동사 보호자리에 저렇게 비교급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점점 더 너무해지다 이 얘기야. 그래서 보자고 My cold is getting better. 내 감기가 지금 나아지고 있어. 이형식 동사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있죠.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지? 자 그럼 또 볼게. 비교급에 비교급 얘는 무슨 뜻이니? 점점 더 뭐뭐한 더욱더 뭐뭐한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밑에 예시를 해놨는데요. 자 year 붙는 경우는요 year and year이고요 more이 붙는 경우는 more and more입니다. 오케이. 자 예시 happy 같은 경우는 happier and happier. important 같은 경우는요 more and more important 이렇게 쓰면 돼. 됐니? 자 보자고. The car went faster and faster. 자, 점점 더 빨리 간다. 밑에 치면서 보자고. 아, 비교급에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밑에. The test will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비교급, 비교급이죠. 됐니? 세 번째. This is it's getting warmer and warmer. 점점 더 따뜻해진다. 뒤집어 짝치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요. 자, 다시 한 번. 자, 시간 30초입니다. 준비, 시작. 좀 정복하세요. 네. 고쌤은 고쌤은 있잖아. 맨 앞에 있는 거. 원급에 있는 건 똑같은 내용. 그 문법적으로 같은 거 내용이 같은 거. 여러분 이 빈칸 뭐냐면요 이거 얘네들이 지금 어울려서 썼는지 more year than 같이 어울려서 썼는지 오케이 이거 잘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야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치사하게 어떻게 되냐면 니네 여기다 이거 지금 넣어요. 아 진짜 이따구로 내려와 진짜 개치사하게. 잠깐만 이거는 뭐야 JJ 얘랑 이런 차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얘들아 이 대는 뭐해? 얘는 뭐야? 저 몰라. 뭐라고? 정민이 뭐라고? 정민이 몰라? 야 잠깐만 서윤아. 아 뭐였죠? 서윤아 보여주자. 얘랑 무슨 차이죠? 아니 잠깐. 예림아. 네? 뭐야? 욕하는 줄 알았어. 뭐라고? 아니, 그 시간.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아 무슨 뜻이냐고요? 몰라? 어. 그런 거 그라데이션? 근데 비모?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아 이거 무슨 범준아! 나야 모를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아니에요. 댄?
그치 그때!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맞아요. 그러고 나서 맞아. 진짜 잘한다. 네, 그럼 신이다. 다크호스. 뭘 다크호스야? 다크호스 나온가? 넌 다크. 넌 다크호스가 다크홀스예요. 고마워. 아니 넌 흥마예요. 잠깐만. 아니야 우리 원영이 다크호스지. 근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어쩌라고? 헤어져야 지금. 아직 22분이야. 아직 8분이나 시간 남았어. 신에게 8분이나 시간 남았어. 자 보자고. 자 빡빡 채워줄게. 자 여러분 더비더비 절표. 여러분 더비더비는요 참고로 고등부에서 자 더비더비는요 자 여러분 더비더비는요 얘는요 고등부에서 서술형으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고등부에서. 알았니? 자 그리고 더비더비 나오면요 거의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주제의 확률이 높아. 알았어? 주제만의 확률이 높아. 자,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는 뜻이니까. 자,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더비더비는요, 점점 더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보자고. 자, 얘네들. 문맥이 명확하거나 주어가 인칭되면서거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는요, 얘네들이 생략이 가능한 이렇게 체크하면 되니까. 자, 체크해주세요. 밑에 다 나와있어, 얘들아. 자, 여기 나와있는 얘네들은요, 또 뭘로 바꿀 수 있니? as, 주어 비교급, 그 다음에 주어 비교급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제 쳐주세요. 어? 슬로울리. 뭘 슬로울리? 다 쪽부터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다 얘기해줄게, 얘들아. 부장지. 얘들아 지금 어떻게든 줄이려고 지금 너희들 바람을 하는 것 같은데 응 내가 그런 거 안 낚이지 썰 따는 거 없나요? 어? 썰 따는 거? 아 많은데요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어 선생님 솔직히 교장하는 이거 한데 6시간 걸려요 어? 6시간 걸려요? 야 오늘 잘하고 있어 자 더 more 자 더 more the better 더 많을수록 좋다 you have랑 it is 나 있죠 인칭 대명사 하나 있지 얘들아 이거 명확할 때는 얘네들이 생략 가능하다고 알았지? 그 다음 밑에 The older you get 네가 더 먹을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The more weight you will gain 몸무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왜 갑자기 기분이 나쁘지? 자 그럼 게 The darker it got 더 어두워질수록요 The harder it was to walk 걷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석 한번 보면 돼 자 마지막에 있는 거 보자 The older he grew 자 나이가 들면 따라서요 더 들수록 The more intelligent he become 더 현명해졌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자, 그랬어요. 표정. 자, 여러분. 자, 더비 나와있는 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as, 비교급, 그 다음에 비교급. 이렇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해주세요. 다 대비해서 낼 겁니다. 알았냐? 자, 그 다음 좀 밑에 볼게요. 자, 대사 비교급, then, 비교급, then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보자고. 어? 자, 여러분, 대수사 비교급 대는요, 대수사 as, as로도 똑같이 바꿀 수 있다는 거 벌써 질문해야 돼. 하나님,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어? 자, 보자고. He has four times. 자, 대수사 나왔죠? 대수 몇 배수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대수사는. No, no. He has four times more books. 자, 네 배 더 많은 책을 갖고 있어요. Then,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비교급 그다음에 of the two 복수 명사 원래 of the 다음에 복수 명사 나는데 이렇게 two 복수 명사 이렇게 쓰면은요 얘는요 둘 중에 뭐뭐가 더 뭐뭐하다 이 얘기죠 보자고 자 어느 유인 것 같다 어느 is the smarter of the two 둘 중에 하나라는 애가 더 출중한 것 같다 더 똑똑한 것 같다 이 얘기죠 자 two라는 복수 명사 나왔죠. 우리 복수명사 나왔고 여기는 저기 뭐가 나왔어요? 자 비교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네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 나올 녀석은요 비교급 간결한 녀석이 나와있는데요. 자 비교급 간결한 녀석 한 페이지만 넣으면 되네. 아싸 비교급 어? 그래요. 저희 시험 더 내면 돼요. 안 했어.
방금 뭐 하나 했는지. 너희 특징이 말 숙제해요. 난 너희들이 강해졌어. 할 수 있는 양을 내주셔야 돼. 할 수도 있어. 아 못해요. 할 수도 있어. 아니 할 수 있는 양을 내주셔야 돼요. 뻔데기 말로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내 과거. 자 봐봐. 자 비교 강조는요. 자 비교 강조 다 깔지 얘들아. 머리 씨바.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은요. 훨씬 더 익숙하면 됩니다. 주의! 자, 이 자리에 베리 비교급 쓰면 돼? 안 돼? 아, 안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비니 됐니? 예. 자, 딱 얘들아 5분 만나자. 아, 잘했구나. 쌤, 5분 더 해요. 아, 제발요. 얘들아 5분 더 하면은 너희들 아니 근데 저희 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수업을 아니 근데 5분 더 하면 수준이 한 시간이 늘어나요. 쌤, 이게 너무 많이 기대 너무 늘어날 시간이 아, 얘들아, 아, 너 다섯 개로 할게. 선생님, 5분만 더 합시다, 손으로. 5분은. 이러이씨! 선생님, 그냥 다 치고 빨리 끝내요, 손으로. 나영아, 빨리 손 들어. 아니, 우리 나영이가! 이럴 수 없어! 야, 알았어, 자, 여기까지만. 아, 네. 자, 나영이야. 근데 여러분, 어차피 밀려가서 다음 시간 더 많아지는데? 와우! 지금 하람이 도망 보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자 여러분 숙제 말씀드릴게요. 야 일부러 계산했어요. 8페이지까지. 자 얘들아 말로 설명해줄게. 유행별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필사 1회 예시까지 써야 됩니다. 야 나도 고생하느라 만났는데 너희도 고생해야지. 자 그 다음에 백지학습법 2회 해오시고요. 오케이 백지학습법 해오시고 여러분 교재 예시 얘네들 10회에서 11페이지거든요 정독하세요. 이거까지 쓰라고 안 할게. 쓰라고 하면 너희들 탈출할 것 같아요. 저 새끼 미쳤다 이러면서 탈출할 것 같아. 자 두 번째 교재 13페이지, 17페이지까지 이제 푸시고요. 문제 풀고 근거 간략하게 쓰라고 했어. 제이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네. 지금 쭉.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 오늘 대리 봤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얘들아. 내가 단톡방에 영상 하나 보내줄 거야. 다시 한번 듣고 다시 공부해요. 되게 감사합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줘? 이번 주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목요일날 검사 안 해. 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얘들아. 알았지? 갑자기 행복해졌네. 자, 불규칙 동사. 얘들아, 불규칙 다시 한번 ING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적어놔줘 씨. 자, 5번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돼? 정규 단어. 안 해도 되잖아요. 리스. 정규도 하고 저것도 봐요. 아, 목요일 날은 안 해요.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 디스플레이 그거 털려 감사할 거야. 알았지? 털려 감사할 거고. 5번 정규단어 리스닝 정규단어 리스닝까지 다 해오셔야 되더라. 그리고 다음주 10월 아 다음주에 이번주 목요일 10월 13일 8시 30분에 예비고일 설명이 있습니다. 자 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가실 분 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 통화하시는 분들은